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24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가 바로 전 시간에 이어서 스웨덴이라는 네. 나라, 북유럽에 우리가 아리를 했던 나라, 이 스웨덴의 진실을 하나하나 까발리고 있습니다. 진실까지라. 환상이 좀 깨졌나 봐요. 뭐 약간 뭐. 조금요. 아직은 그래도 뭐 호감이 좀 더 많은 나라긴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스웨덴, 이 스웨덴도 집값이 만만치 않은 나라라면서요. 예, 스웨덴이 어떻게 보면 스웨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대한민국이 저 정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지? 저 정도요? 예,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반포, 아크로, 아리팍. 35. 예, 비싼데. 예, 스웨덴 스톡홀름도 비싼 예. 주택들은 비싸요. 얼마나요?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2009년에 갔을 때 당시 이제 막 우리 따지면 신시가지 정도 되는 호수 앞에 조성되어 있는 괜찮은 네. 집들을 봤는데 우리 평수로 한 30평, 한 40평 정도 되는 게 당시에 한 12억 정도 했었으니까 뭐 그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아니고 이제 우리 따지면 그렇죠. 플랫 같은 플랫? 그런 빌라 아파트 빌라 아. 3층 정도 되는 아. 예, 그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계산해보고 오 비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거나 그렇지. 스웨덴 전 세계가 사실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스웨덴도 예외는 아니고 스웨덴은 이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IMF 같은 일도 겪었고 언제요? 1990년대 초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일이 다시 또 벌어지고 있어요. 또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크게 걱정은 안 하는 듯한 분위기 나름대로 신경은 쓰지만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2018년인가요?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에서 그 가장 위험한 주택 시장을 꼽으면 스톡홀름, 스웨던 스톡홀름을 꼽았어요. 거품 많다고? 네, 거품이 많다고. 어느 정도인지가 혹시 뭐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2008년 이후에 2017년까지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17년? 예, 17년. 벌써 네. 벌써 됐으니까 사실 그게 더 올랐죠. 근데 전국적으로 전국 통계예요. 전국적으로 스웨덴이 한 81%, 그다음에 노르웨이가 한 79%. 10년 사이에. 그렇죠. 덴마크가 한 27%. 이제 핀란드가 23%라는데 이거는 전국 단위니까 대도시는 이거보다 몇 배씩 더 올랐어요. 그러면 와. 더블 뭐 더블은 당연히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보면 스톡홀름 같은 지역 두세 배 간집이 흔하다는 거네. 세 배가 흔하겠네. 뭐 정확하게는 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어떻든 간에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올랐을까요? 거기도 돈이 많이 풀렸나요? 근데 스웨덴 사람들 다 세금 내는데. 아 거기도 35층 이상 못 짓게 하나 봐. 빛내서 집 사람 시각이. 어, 거기는 고층 빌딩은 그러니까. 못 짓습니다 보면은. 아. 네, 고층 빌딩 못 짓는 거니까 증거 제한이. 네, 증수 제한인데. 이 사실 아까 이제 조세 제도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세금을 내고 나면 주머니에 남는 돈이 있을까요? 아, 2억 벌어도 1억이 그렇죠. 세금이니까. 예. 뭐 외식 몇 번 하고 나면 없겠죠. 없겠죠 보면은. 네.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뭔가 나의 자산을 축적을 해서 내가 그래도 나중에 연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뭔가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렇지. 예. 상속세도 없다 하니 돈 좀 만들어서 그렇죠.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는 하고. 생각도 들고 그걸로 뭔가 임대사업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웨덴 국민들은 주택시장에 몰빵합니다. 몰빵이요? 예. 전 재산을? 네. 왜요? 일단은 조건이 좋죠. 얼마 전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 안 하겠다고 한 것처럼 그 스웨덴은 꽤 오랫동안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자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포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주 안 됐어요. 지금. 예, 뭐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중앙은행 기준금리니까. 뭐 그래도 실제 대출 금리는 좀 높. 실제 대출 금리는 0.몇%에서 1%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어요. 수수료들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 예. 그 정도는 빌릴만 하네. 진짜. 그리고 이제 만기가 100년 만기. 100년. 예, 100년 만기에다가 그냥 부채도 그냥 중요하구나. 부채 중요. 부채 상속. 그렇죠. LTV가 뭐 한때 특판으로 나온 거는 뭐 104%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집값에. 플러스. 아, 집이 10억이면 10억 4천. 예,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저런 해야 되니까. 수수료. 예. 근데 요즘에는 뭐 이건 좀 특별한 이야기였고 지금은 한 80% 정도는 보통이라고 그래요. 아. 보면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 몰라요?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정부는 이게 왜냐면 내 집 마련이라는 어떤 그 명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힘든 거죠, 이제 보면은. 나 세금 다 냈어. 내가 국가적으로 내 국민으로서 할 역할 다 하고
남는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까지 막는다는 거는 왜 막아야 돼? 그러면 예. 그러면 전 국민이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입장 생각을 해서 보면 예. 그러면 또 그 전 국민이 다 내 집 갖겠다고 하면 예. 그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죠. 그럼 빨리 대출 받아서 샀어야지 나 안 사는 분들은 그렇죠. 뭐예요? 그러니까 더 대출 받아서 이제 더 쓰기를 하는 거죠. 내 집 마련이라 그러면 이제 나 집 없는 사람이 집 산다는 거 아니에요? 또 좀 네. 좁은 집 있는 사람이 더 넓은 집. 그렇죠. 우리처럼 뭐 20채, 30채 뭐 갭 투자 그렇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아니 그렇게 하면 집값이 오를 게 뻔한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다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공급은 얼마 안 되고 예. 대출을 많이 해주면 예. 곧 많이 오를 게 뻔하면 예. 집에 한 채 있는 사람도 예. 두 채, 세 채 사는 게 현명한 판단이지.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던데. 그렇죠. 더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식 물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안 들어. 근데 이제 사실 그 복지 국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임대주택을 소득과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 세입자 못 채우는구나 그럼.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서 이제 그 약간 조심하는. 근데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그동안에 좀 조심했던 거는 한번 버블이 터졌기 때문에 아 언제 한번 올랐다 크게 혼난 적 크게 있어요? 크게 혼났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일본이랑 비슷했거나 느낌이 예,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보면은 어쨌거나 가처분 소득 중에 주거 그러니까 임대료로 내는 그 주거 비용으로 내는 게 한 20% 넘어요. 예, 그 세금 다 내고 남은 것 중에 또 한 20% 정도는 예, 뭐 내가 이제 임대료를 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스톡홀름 대도시에 사는 스웨덴 사람들은 이 집이라는 게 주거 공간이라는 게 꽤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보면은 쓰게 있는데 문제는 항상 그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에 집이 가격이 올랐다 중위 가격 아파트가 9억 몇 천이다 뭐 네. 9억이다라고 하지만 잘 찾아보면은 2억, 3억, 4억짜리 아파트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집들은 선호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톡홀름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로 네. 따지면 뭐 강남 3구쯤 될까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저 동네에 있는 임대주택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대기표 번호표를 뽑으면 위에 23년 후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년에서 23년 정도를 기다려야. 아 진짜요? 예. 아 그게 그냥 장난으로 장난하는 게 아니고 23년 아니고? 정말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 지역에서 공급된 현재 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몇 해고 통상적으로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그 다음 순번으로 나오는 게 보통 몇 채 정도 되고 그럼 계산해 보면은 내가 집어넣으면 2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그 자녀 이름으로 신청을 해야 애가 대학 졸업할 때쯤 돼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도 한 10년은 기다려야 돼요. 스톡홀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요? 예. 그럼 뭐 전 국민한테 임대주택 없는 거네. 준다라고 했는데 주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임대주택이라는 것들은 우리나라도 LH가 한 채 지을 때마다 1억씩 적자, 1억 5천씩 적자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의 일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이고 세금 그렇게 많이 걷어서 뭘 해? 세금 다 그렇게 걷어가지고 공짜로 학교 보내죠. 유치원 해주죠. 다 해주죠. 쓸 곳이 너무나 많은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이라는 거는 오히려 있던 임대주택마저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지자체들은 고령화, 치매 환자 증가, 의료 수요 증가하면 당장 써야 될 돈이 필요 증가하면은 그 중앙정부에서 땡겨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임대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죠. 분양, 민간 분양. 민간 분양하는 거죠. 민간으로 전환하면은 목돈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일단은 몇 년 동안 급한 불을 이제 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체 290개 지자체 중에서 한 255개 지자체가 임대주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요. 부족 현상이요? 예. 그러니까 이 동네도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 이제 각종 편법이 등장을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위장 이혼도 있고. 아니 땅도 그렇게 좁지도 않고 땅도 넓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예. 좀 많이 지으면 안 돼요 그런 데는? 많이 지으려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대규모 신도시 네. 공급 계획도 세웠었어요. 근데 네. 일단은 스웨덴은 다음번에 이제 역사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대규모 주택 공급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1960년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네. 그때 지어진 집들이 너무 품질이 안 좋은 거예요. 대규모로 공급하려니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샤워하면 잡혀가고 뭐 이럴 정도의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에 대한 수요가 물이 새는구나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좋지 않아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반대가 또 커요. 우리도 청년 임대주택, 뭐 대학교 기숙사 이런 거 짓는다 그러면은 주변 원룸 주택들 뭐 나가서 시위하고 실력 저지하잖아요 보면은. 여기도 사실은 스웨덴 주택 통계를 볼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무슨 소셜 주택, 뭐 사회 주택 이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다 아니에요. 그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 주거 협동 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급하는 거지만 거기는 이익 단체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뭐 생각만큼 저렴하지도 않고 그냥 임대 사업자인데 임대 사업자 주체가 법인이라기보다는 기업이 아닌 그냥 그런 조합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또 나름대로 영향력을 또 행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택을 지으려면은 각종 규제도 심합니다. 스톡홀름이 되게 아름다운 도시다 보니까 친구나 뭐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이제 따지다 보면 공급하기 쉽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택을 개보수해서 또 이 살아가시는 또 많은 또 건설 노동자나 또 단체들이 있죠. 또 이분들의 또 조직적인 또 반대 로비도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단합되지 못한 개별적인 세력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조직화된 세력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이제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임대주택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이걸로 이제 스웨덴판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거죠. 방앗간을 다시 이제 쪼개서 전전대를 하시는 거죠. 이제 보면은 다시 월세를 다시 받는 거죠. 이 넓은 땅에. 그렇죠. 스톡홀름 지역이 최근에 이제 그 벤처나 스타트업 창업으로 북유럽을 포함한 이런 지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근데 주택이 없으니까 뭐 1시간 반, 뭐 2시간씩 멀어 떨어진 곳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이렇게 방앗간에 이제 우리 돈으로 뭐 7, 80만 원을 넘어가는 돈을 이제 주고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여기는 근데 보니까 지도상으로 볼 때 강이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뭐 물이 엄청 많네요. 스톡홀름. 그렇죠. 호수. 스톡홀름이 이제 호수와 강들이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어느 나라나 주택, 특히 수도나 네. 대도시의 주택 문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스웨덴도 정부도 스웨덴 중앙은행 리샤방크도 이제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한다는 시그널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우리처럼 막 이거를 나가서 막 행정적으로 틀어막는다든지 이러지는 않아요 보면은. 왜냐면 이제 그렇게 그 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가는데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택가격 상승을 놓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 아니겠느냐. 임대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 조치나 네. 세입자 보호 조치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수준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바라보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면은 되게 안정되고 되게 견실한 나라일 것 같은데 네. 의외로 그 경제적으로 부침이 심했고요. 부침. 예, 우리 IMF보다 그 더 전에 네. 몇 번 두들겨 맞았고 우리나라 IMF급으로. 몇 번이요? 예, 한두번 정도 두드려 맞았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IMF 이후에 이제 뭐 신자유 체제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그런 경제 위기를 겪은 다음에 예, 우리가 정통 사회 복지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체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일조를 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하고요 보면은. 일조를 했다고요? 우리나라가 왜요? 스웨덴한테 큰 한 방을 먹인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요? 축구로? 아니요. 경제로? 경제로. 왜 이렇게 모시 교육이 이렇게 많지 않은 나라일 텐데. 원래 스웨덴은 그 제조업 중심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국에서 좋은 철광석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이제 제철, 제조업. 그다음에 옛날서부터 발티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선박, 조선 이런 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말매. 예, 그렇죠. 그래서 스웨덴 복지 체제는 1970년대에 이제 완성이 되고 당시 이제 그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1, 2차 오일 쇼크가 이제 닥치면서 네. 큰 위기를 이제 겪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지만 여기는 정말 사회가 힘들었죠. 1차 오일 쇼크가 오니까 당장 이제 조선업하고 철강업이 이제 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조선은 원래 이제 이 당시에 보면은 유조선 20만 톤급 이상의 이제 그 VLCC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네. 초대형 유조선의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조선업이 잘 된다 그러니까 한때 과잉 투자 때문에 몸살을 앓았잖아요 보면은. 스웨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년대 후반에 호경기 때 투자를 너무 많이 했는 거예요. 근데 오일 쇼크 나니까 수요가 싹 사라지죠. 네. 그러니까 물가는 그 당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하니까 그러면 인건비 올라 수요는 줄어들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는 와중에 이제 일본을 필두로 갑자기 한국도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이 시장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는 선두주자가 휘청휘청하는 사이에 예,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나섰고 그 뒤를 따라서 한국이 이제 같이 가는 길을 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스웨덴 정부는 야 조선업이 고용이 저렇게 많은데 저거 망하게 내버릴 수는 없다라는 판단으로 국영화를 시킵니다. 조선업을요? 네, 조선업을 국영화시키고 국영화만 시키면 뭐예요? 일감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국가가 직접 선박을 발주시킵니다. 발주를 넣어요. 예. 생각은 비슷해요. 우리 그리고 공적 자금을 집어넣어가지고 부채도 좀 갚아주고 이러면 되지 않겠냐 싶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배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아무도 안 사가요. 스웨덴 정부는 이 위기만 넘기면 누구한테 다시 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 이런 회사들이 저렴한 가격을 쏟아내면서 스웨덴 조선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국영업체가 망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국영공장은 폐쇄되고, 네. 그 다음에 발주해서 만들어놨던 유조선은 써먹지도 못하고 고철로 팔아넘기고. 그래서 이때 이제 스웨덴 조선업은 결정적으로 이제 붕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남쪽에 있는 해안도시인 말메에 있는 네. 조선소에 있던 대형 골리아 크레인이 이제 방치된 채로 버려져 있다가, 몇십 년 시간이 더 지나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죠. 1달러에 팔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힘들어지는데 네. 철강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구조 조정을 했어요. 일단은 국가가 나서서 그 통폐합을 합니다. 통폐합을 하고 네. 대규모 이제 해고도 하고. 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여기는 원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철광석이 자기 나라에서 나니까 네. 이제 80년대에 살아나가지고 90년대 다시 민영화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의 철강업은 이제 특수광 위주로 이제 가는 거지 범용적인 어떤 그런 제품으로는 경쟁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정부가 택하는 것들은 이제 그 지속적인 통화절합입니다.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통화를 크로네를 이제 다운을 시키면 이제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한 40% 한 8년 동안에 40%를 이제 평가절하를 시킵니다. 국가에서? 예, 국가적으로. 인위적으로? 예. 이 당시는 이제 고정환율제였으니까 국가가 이제 내리면 되는 거였죠. 이제. 고정환율제였어요? 예. 이 당시만 해도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런가요? 이제 고정환율제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닥쳐오긴 했으나 이제 어쨌거나 이제 수출 경쟁력은 나름대로 이제 회복을 이제 했는데. 네. 이제 1980년대 들어서 이제 2차 오일 쇼크도 있지만 뭐 상황 계속적으로 이제 평가 통화 절하로 이제 내리다가 경기가 국제 경기에 좀 살아나면서부터 버블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1980년대 들어오면서 스웨덴 국민들이 이제 과거의 어떤 복지 체제 좀 사회주의적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뭔가 국민들의 욕망을 이제 누르는 것만으로는 갈 수 없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치를 풀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인가요? 국영 방송 또 이제 민영 방송도 일부 이제 넣어주고 광고도 좀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자유화였어요. 금융 자유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도록. 그 전에 그게 안 됐고요. 예,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일반 국민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소비자 금융을 열어준 나라는 뭐 영국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 중에서도 몇 나라 되지 않았어요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85년부터는 이제 은행 대출에 대한 그 금리도 국가에서 안 하고 이제 은행 자율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LTV도 75%였던 거를 95%까지 90%까지 이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우리도 이제 3조 호황으로 이때 많이 재미를 봤던 그 80년대 중반인데 스웨덴도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무역 흑자로 이제 돌아서면서 네. 달러가 막 쏟아져 들어오죠. 그래서 잉여 자본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부동산, 주식, 부동산. 예,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81년서부터 91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한 두 배씩 올라요.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두 배. 예, 전국적으로 두 배 오르고 특히 이제 상업 지역 같은 상업 건물 같은 한 10배씩. 뭐 주식도 한 10배. 이렇게 네네네. 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이제 돈만 있으면 내 무조건 주식에서 집어넣겠다.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하지? 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 그럼 집값이 올라. 그러면 오른 만큼 또 대출을 받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식시장에 집어넣으면은 내 대출 받은 거 다 갚고도 돈이 남아. 이런 너무나 명확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갔던 거죠. 아주 합리적이네. 그래서 85년에 민간 부채가 이제 GDP 대비 한 100%였는데 이제 5년 만에 이제 150%로 50% 늘어납니다. 예.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이 버블이 이제 붕괴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플러스 통화위기 재정위기라고 하는
세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오는데 스웨덴한테요? 네, 스웨덴이. 그래서 제가 이제 2009년에 네. 스웨덴에 갔을 때 그 대사관 한국 대사관 건물 말고 스톡홀름에 있는 네. 대사 관저를 이제 그 간 기회가 있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 건물을 이렇게 좋은 곳에 장만했습니까? 그랬더니 아, 대사구나. 예. 이 시기에 원래 이 건물이 대사관으로 쓰던 거였는데 이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그 집주인이 이제 막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사달라고.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이거를 사서 이제 대사관을 쓰다가 대사관은 이제 더 면적이 필요해서 다른 곳에 다 내고 여기를 관저로 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뱅크런이 발생해요. 은행들이 망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은행이 막 망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각했구나. 예, 스웨덴 정부가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발벗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싹 다 국유화를 시켜버립니다. 거기는 뭐만한 국유화야. 예, 일단은 아니요. 근데 은행이 위기가 오면은 별로 없어요. 없어. 근데 사실은 스웨덴 정부가 대단하다는 게 우리는 이게 지금 벌써 몇 나라의 사례를 보고 나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딱 알잖아요. 일단 네. 국유화 시켜. 네. 그다음에 예금 무제한 지급 보증해. 네. 그다음에 공적 자금 투입해서 배드뱅크, 굿뱅크 나누고 네. 자산 매각하고 이런 부채의 어떤 처리 메카 프로세스를 알잖아요. 이제 보면. 근데 스웨덴은 이걸 처음 시작한 나라예요. 예. 그래서 우량 자산하고 불량 자산 나눠가지고 처리도 네. 하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이제 민영화를 이제 시켜서 결국 이제 다시 돌려놓기는 했는데 이 와중에 이제 1991년부터 93년까지 3년 연속으로 스웨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딱 한 번 97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 그 난리를 치렀는데 3년 네.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면 혹독한 거죠 보면은. 네. 여기다가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동구권이 이제 붕괴를 하잖아요. 네. 핀란드만큼은 아니지만 스웨덴도 이제 그 서방과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이제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쪽 수요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빈사 상태로 빠지면서 실업률이 1.5%에서 뭐 3년 만에 8.2%로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뭐 10몇 프로로 이제 치솟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그 뭐 이 문제를 이제 극복을 이제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 와중에 또 이 신과 함께 방송을 들으시는 특히 오건영 팀장의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어떤 그 금융 위기, 그 외환 위기 같은 통화 위기가 발생을 해요. 네. 92년도 당시에 이제 91년부터 버블이 터졌잖아요. 버블이 터졌는데 이 환투기꾼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스웨덴이 아직도 옛날 그 환율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과대평가된 걸로 이제 딱 판단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투기꾼들이 이제 집중 공격을 이제 펼칩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는 이제 유럽 통화 이제 체제 ECU라고 지금 유로 그 전신인 네.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통화마다 갭을 좀 많은 배리어를 주고 거기서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파운드도 이제 무너졌는데 이 당시 이제 크로나도 이제 주 타겟이 됐던 거죠. 그래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을 이제 외환 보유고를 풀어가지고 쏟아붓고 네. 그다음에 정책 금리를 마구마구 올립니다. 500%까지 올려요.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500%까지 올려요. 500%요. 50%가 아니라 500%입니다. 그럼 1년 있으면 5배 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국통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뜰 수 있는 극약처방이라는 처방을 다 한 거예요. 그럼 그게 하이퍼 뭐 이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렇게 해놔야만 이제 저기 그 통화가치가 유지되고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은 그 당시에는 스웨덴 채권을 사면 원금은 까질지언정 이자가 한 500%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면은. 근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크로네가 결국 붕괴할 거라고 다들 이제 확신했기 때문에 결국 중앙은행이 두손 두발 다 들고 네. 그래. 사실 저기 통화 가치 저기 44% 한 방에 이제 하락시키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유럽 그 ECU 체제에서 탈퇴해 가지고 변동환율제로 넘어가면서 네. 이제 위기를 이제 벗어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91년부터 93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IMF 체계랑 거의 비슷한 그런 체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신문을 보면 이런 기사가 매우 띄엄띄엄 나와요. 뭐 스웨덴 경제 위기 발생, 뭐 코로나 뭐 무슨 이야기가 뭐 있나 보다 정도였지.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게 그 일이 한 5, 6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보면은. 결국은 스웨덴이 그 한방 당했던 그 버블을 우리도 네. 그대로 당하고 네. 비슷한 프로세스로 이제 빠져 나온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스웨덴 국민들도 그때 그럼 엄청 엄청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그러면 연금을 지불할 수 있겠어요, 지급을? 어, 그러면 연금 체계가 그러면 붕괴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스웨덴의 자랑이고 모든 국민들이 이 버티고 있는 이 연금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당연히 안정도 100%로 생각했던 게 100%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걱정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장기 집권을 하던 40몇 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던 이제 3인당이 이 당시에 이제 붕괴를 합니다. 실각을 해요? 예, 실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정권 교체가 IMF 위기 상황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위기가 오면 네. 문제를 해결하고 급한 불을 끄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개혁 조치를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죠. 그래서 스웨덴은 90년대의 위기와 더불어서 개혁 조치에 나섭니다. 근데 그 개혁 조치라는 게 좋았던 시절은 옛날로 돌려보내고 이제 경쟁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안 좋은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스웨덴의 장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싸우지 않고 그래도 최선의 대안이 뭔지를 놓고 네. 모든 정치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합의안 들을 계속 도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1991년에 이제 세제 개혁을 해요. 그래서 소득세율을 낮춰주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92년도에 복지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전에는 나 회사 나가기 싫어요라고 그러면 전화 한 통만 하면 뭐 1년 300일까지 쉴 수 있는 병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치를 두고 1년에 300일이요? 예. 그리고 이제 환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2년도에 이제 변동 환율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고정 환율에서 변동 환율로 돌아온다는 건 지금 생각하면 뭐 그게 뭐 큰 문제야 싶지만 뭐 이 신과 함께 프로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거죠. 중앙정부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중앙은행도 93년도에 요즘엔 다들 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어떤 이런 새로운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주는 쪽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저 맞아가지고 이 먼저 맞은 모델이 이제 대한민국, 일본, 미국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스톡홀름 프로세스라고 아예 그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재정 개혁도 이제 한숨 돌리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재정 개혁을 이제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거를 1년 단위로 예산을 맨날 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알 수가 없는 일이 이제 자꾸 벌어진다. 네. 그러니까 단연도 예산을 확대를 하자. 몇 년 동안에 얼마를 쓰는 쪽으로 이렇게 가자. 그 다음에 99년도에 정말 힘들게 스웨덴 국민들한테는 정말 이제 가슴 아프지만 어렵게 연금 개혁을 이제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99년 덜 주는 방식으로 뭐냐면은 그 지표가 이제 하락을 하면 연금을 깎습니다. 자동으로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예, GDP라든지 몇 개 지표들이 이제 그 일정 꺾이면. 예 일정 수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그 연금 지급액수가 깎여요. 이건 뭐 네, 자동이에요. 의원들끼리 싸우고 이럴 것도 아니고 싸우고도 없어요. 자동이에요. 그냥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이 그냥 수치만 딱딱 나오면 그 수치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게 이제 되는데 상당히 이 수치를 여유폭을 넓게 잡아놨으니까 깎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10년도 안 돼가지고 깎였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깎였습니다. 한번 깎이고 이제 그다음에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 1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그 전에 허용되지 않던 뭐 민간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사립학교,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법인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이후에 스웨덴은 이 스웨덴 분들은 그 이전의 스웨덴하고는 완전히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꿈 같은 나라에서 여전히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삭막해지고 80년대생 이후랑 그 전에 그렇죠. 90년대 한 10년을 거치면서 혹독한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고 이게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본격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해외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요즘 걱정 중에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여행을 아니요 그냥 그렇죠 이민을 가는 거죠. 왜요? 스웨덴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일해서 능력을 발휘를 해도 세금으로 다 내주는. 근데 내가 인스타나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미국에서 똑같이 이 정도 돈을 벌면 정말 내 감정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데 요트 타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어도 잘 되겠다. 콜라도 싸겠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미국으로 바로 미국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영국을 거쳐서
한번 영어권에 적응을 한 다음에 가깝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많이들 가요. 근데 가시는 분들이 주로 스타트업 창업자, 잘 배운 이제 어떤 고학력, 또 진취적인 사람들, 진취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정작 이제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를 이제 변화시킬 원동력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라는 그렇겠네요. 이제 이런 두려움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뭐 뭘 걱정이야 싶은 정도로 여전히 이제 고 높은 복지, 그러니까 고부담 고복지지만 서로가 만족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잘 살고 있는 사회이긴 하지만 이런 사회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만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IMF를 거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IMF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 정도 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재벌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그런 부조리나 불합리가 그나마 많이 이제 예, 아픔을 딛고 이제 없어졌잖아요. 보면은 그런 게 없었으면은 아마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하고 비슷한 상황과 수준에서 지금까지도 예 우리가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 뛰어오르지 않아 뛰어오를 수도 과연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초 그 크라이시스를 겪고 나서도 어쨌든 지금 뭐 좋은 건 아니나 야 이게 참 흔치 않은 나라죠. 기억하실 분들은 별로 안 계시겠지만 90년대 초반에 신문을 보면 이러다가 따라잡힌다 대상인 나라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였어요. 이런 국가들이 이제 중국식으로 이제 그 특구를 만들고 거기에 그 동남아를 안방으로 생각하던 일본 기업들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근데 우리는 그 당시 이제 벌써 임금 상승, 그다음에 고환율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전하던 시기였죠. 네. 보면은 정말 위기감이 나름대로 꽤 있었는데 이제 IMF 때 다 같이 망했죠. 수영장에 다 빠지고 나니까 그나마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정신 차리고. 사다리 부여잡고 이제 빠져나온 셈이었고 그런 것처럼 스웨덴이라는 국가도 안정돼 보이지만 또 이런 또 나름대로 파란만장한 또 위기와 또 극복의 또 신화를 쓰면서 복지체제를 유지한 또 그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죠. 90년대니까. 뭐 그때 그렇게 경제가 몰락했던 그 기억 때문에 예. 사람들이 집을 두 채 세 채는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유지돼요. 그때 이제 집값이 이제 확 떨어졌죠. 보면은. 확 떨어지다 그 보니까 기억 때문에 그렇죠. 그 기억 때문에 한동안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손대면 안 되라고.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채 세 채도 안 사는데 어떻게 따블이 나요 집값이? 아니 임대주택에 사시던 분들이 나 이제 집 살래라고 임대주택에서 벗어나서 아니, 근데 자가 자가로 도는 거죠. 자가율이 그렇게 낮았던 게 그렇게 높아졌나요? 그렇죠. 높아지는 거죠. LTV 104% 잡아주면 그냥 은행 가기로 결심만 하면 집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다운 페이먼트도 없는데 그러고 나서 자고 나면 이런 오를 것 같으니 예 그럼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네. 괜히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요 정도로 대신 그 스웨덴에도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다. 그리고 굉장한 경제 위기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심했을 수도 있는 경제 또 엄청난 나라라고 생각하고 접근했거든. 가면 뭐 아주 탄탄하고 뭐 지금까지. 근데 뭐 우리보다 뭐 특별히 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탐욕도 이제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관대하게 내버려둔 문화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요즘에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또 발벗고 나서기도 하고. 아 맞아요. 예. 그다음에 신용카드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고 핸드폰도 귀찮으니까 나 여기다 RFID 칩 삽입해 주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팔목에다 칩 삽입해서 긁고 다니시는 분도 수천 명이 돌아다니는 나라가 또 스웨덴이기도 해요. 현금 없는 사회라는 게 그게 무슨 첨단 사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커런시를 보급시켰더니 그거 적응 못하고 사용 못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렇죠.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는 안 되겠다고 백한 거라면서 아직 백까지 봉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스웨덴 그 중앙은행은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지하 경제는 없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의식으로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스웨덴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스웨덴 이야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스웨덴에 대한 꿈 오늘 확실히 깨졌습니다 저는. 네. 아 그러세요? 그래도 좋은 나라입니다. 다음번에는 다시 꿈을 적재적재로 붙여드리도록 나는 하겠습니다. 뭐, 나는 뭐 별로 쳐다보지도 않을 거니까 이제.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스웨덴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죠. 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